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븐어스의 그렇죠, 허카 대장. 그리고 또? 리더! 아, 존잘? 아, 그리고 또? 아, 리더! 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리더인, 네, 요즘 행복사 하고 있는 행복 허카 T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일부터 리더를 이어받게 된 막내 이래입니다. 아, 정말 걱정이 아플 감입니다. 말이죠? 7월 1일부터 과연 마스크는 세븐어스는 어떤 팀이 될까? 그게 좀 아쉽죠. 설레지 않아? 난 설레는데? 넌 설레겠지. 이제 7월 1일부터는 얘는 부하 1호예요. 아니, 벌써부터 저를 부하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리더의 자세입니까? 아, 예스. 다들 바르게 크셨어. 오케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하로 인정하시니까 좀 부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이제 저희 대표곡이죠. 여보세요라는 곡인데. 여보세요. 아니, 제가 좀 사투리 버전으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아니 자꾸 뒤에서 사투리로 여보세요를 어떻게 해야지 계속 고민하는데, 아, 제가 사투리 욕심 좀 있었어요. 좀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부산 친구들 보면 막 뭐 나 막 부산 아니다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좀.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굳이 사투리를 하려고 하는, 그치 그치, 뒤에를 살짝 흐려야 돼. 막 뭐 나 너무 좀 덥죠? 야, 사투리를 영화로 배웠네. 바람 뭐 이런 걸로 배웠네. 아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저희도 다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더 먹으려고. 사실 아까 저희 밥 먹긴 했어요. 그냥 더 먹고 싶어서, 더 먹고 싶어서. 아, 그리고 저녁은 안 먹었어요. 점심만 먹고. 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저녁은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의 첫 번째 신곡, 더즌메러인데요. 여보세요랑 더즌메러의 또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올픽을 받았던 좀 영광의 곡들을 저희가 두 곡 다 준비해봤고, 그리고 이번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이 가끔 잡히나? 지금 저 뭐 바뀐 거 없어요? 더 잘생기셨어요? 아니 바뀐 거 없어요? 더 섹시해졌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렌즈를 꼈거든요. 카메라 보이나? 보이나? 이거 렌즈 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일이더라고요. 저 이거 20분 걸렸어요. 제가 넣어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래가 이제 한 번도 렌즈 이런 걸 안 껴봐가지고 이제 혼자 못 끼고 막 어영부영 이렇게 되는 거 정말 20분 걸려서 꼈습니다. 옛날에도 저 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문봉이, 아니 그 루어가 껴졌거든요. 문봉루, 아까 왔던 문봉루가 껴졌거든요.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렌즈도 끼고 저도 여기 이렇게 참석.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이쁜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귀여워요? 그 말을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좀 부산에 공연으로 온 건 6년 만이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활동할 때 부산에서 이제 특별 무대로 그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소리소리 무대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부산이었는데, 저희가 6년 뒤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소리. 입이 방정인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아, 이거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 근데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나 저희 진짜 준비 안 했어요. 진짜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둘, 둘, 셋, 넷. 잠깐, 너무 빠른데 박자가 지금. 여기서는 벌써 이미 소리소리가 끝나셨고, 여기서는 냅다냅다가 시작하고 있으시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6년 만에 부산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좀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부산에 벌써 부산 피크타임 콘서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저희 피크타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피크타임 멤버의 유대관계가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저희 모든 출연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곡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랬어요? 네, 저 유아를 다음 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유아가 1절은 좀 감성적으로 피아노 편곡이 좀 들어가 있어요. 뭐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부산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가 한 부분 정도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네, 그럼 유아 분들 먼저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물 좀 잠깐 마시죠. 네, 물 좀 한 잔 마시고 이거 어제 이후로 약간 물 마실 때 살짝 의식하게 됐거든요? 좀 멋있게 마셔볼게요. 예. 야, 물 마시고 박수 받고 얼마나 성공한 삶이야, 얘.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유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스페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먼저 유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